전공으로까지 배울 것까지는 없다. 뭐 빠른 탈출이 답이라고 막 생각이 있으면? 야,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문과충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문송해라. 문송해야지. 문망 문충이들 문과 똘추새끼들 마치 무슨 놀이처럼. 처음에는 기분이야 나쁜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그렇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기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뭐 기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이런 말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장난으로 하는 말에도 가끔씩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많이 뒤처졌다던가 내가 이 경쟁에서 불리하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그냥 장난식으로 유머 같은 걸로 아 이게 심각하다라고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브리타임이나 인터넷 쪽에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는 돈을 만지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만질 수가 없다라고 뭔가 아 문과 애들은 시험 쉽겠다 차별적인 감정을 받는다 우리가 뭔가 훨씬 더 어렵다 애초에 문과의 공부량보다 이과의 공부량이 좀 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되느냐 본인이 이제 공대생으로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조금 있나 봐요 좀 탁상공론이나 하는 것 같고 걔네가 그래서 하는 게 뭔 정확히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마냥 웃어넘기기가 쉽지는 않죠 친한 사람끼리 농담으로 하는 게 가장 많았고 약간 답답하고 절망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고 교육 빅고르 취업이라는 관점과 다른 생각으로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한 인문대 학생들이나 또 인문대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많고 이 여학생들이 강한 여성주의적 지각을 가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대생들이 순전히 사회적인 생산성의 관점에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왜곡된 우월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파하는 콘텐츠의 가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과 인문학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기술력과 융합될 수 있는 인문적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철학이나 문학, 역사적 지식의 축적과 이것을 통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